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과연 한국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내용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사실 이런 내용이, 이런 이야기가 나온 원인은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일본의 경제나 여러 가지 종합적인 부분을 10년의 격차를 두고 따라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1990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약 20년 동안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주가와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 장기적인 침체를 겪었었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제 하락을 주장하시는 분들 또는 부동산 전문가들, 학자분들이 이렇게 이제 일본의 과거 잃어버린 20년 같이 대한민국도 과연 그런 시절이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거에 대한 분석과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 논쟁이 끊기질 않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요, 이렇게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과연 한국은 어떻게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한국은 다르게 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일본이 하락을 했던, 20년 동안 하락을 하게 됐던 원인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일본 같은 경우는요, 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미국과의 맺은 플라자 합의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플라자 합의가 무엇이냐? 자, 이제 G5, 이제 각 세계의 정상들이, 이제 재무장관들이 모여서 이제 합의를 본 내용인데요. 미국 뉴욕에 있는 플라자 호텔에서 이 정상들이 모여서 이제 합의를 본 내용인데, 결국 이 내용의 핵심이 무엇이냐? 그 당시 미국의 이제 달러가 강세다 보니까 이제 수출이 안 됐죠. 수출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일본의 엔화를 오히려 강세를 만들자. 미국 입장에서는 엔화 강세를 만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엔화가 강세가 되다 보니까 수출이 더욱더 힘들어지죠. 경제가 죽어나갑니다. 자, 그때 이제 일본이 했던 선택은 바로 엔고 불황을 막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를 시행했습니다. 자, 1987년 금리 5%에서 2.5%까지 급격하게 인하를 했습니다. 자, 제가 항상 이제 뭐 방송에서 말씀드리다시피 금리 같은 경우는 사실 직업과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하지만 이렇게 단기간에 급격하게 인상을 하거나 인하를 하게 되면은 이런 경우에는 바로 다이렉트로 집값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일본 같은 경우는 87년 당 1년 만에 금리를 반토막을 내버렸습니다. 자, 그 결과로 일본의 집값은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게 되었고요. 또 다른 뭐 모습으로 투기판이 벌어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요. 자, 일본 같은 경우 이렇게 집값이 오르자 1989년도에 단 1년 만에 다시 한 번 더 금리를 3.5%에서 6%로 인상을 시켜버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단기간에 이렇게 금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은요,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이렇게 급격하게 오른 금리로 인해서 일본 부동산 시장이 침체를 겪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그때 또 한 가지 더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바로 90년대 초반에 대규모의 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공공주택이 초과로 공급이 되었더라. 자, 공급 앞에 물량 앞에 장사 없다는 말도 있습니다. 단기간에 이렇게 금리가 인상하고 그리고 단기간에 공공주택이 초과로 공급이 될 시에는요, 부동산 시장 가격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자, 결국 근본적인 원인은요, 집값이 급등한 상태에서 급격한 금리 인상과 그리고 초과 공급으로 인해서 버블이 붕괴되기 시작을 하였다. 바로 이것이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을 겪게 되었던 바로 근본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체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과연 한국과 일본은 어떻게 차이점이 있는지, 과연 왜 한국이 일본을 따라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할 수가 있는지 그 근거를 한번 들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한국과 일본의 차이점은요, 버블의 규모입니다. 그 버블의 규모 자체가 차원이 달랐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 당시 일본의 주택가격 지수가 31배 상승한 동안 그 외에 다른 타 국가들은요, 4배 정도 상승한 거에 그쳤을 만큼 굉장히 거품이, 버블의 규모가 컸다. 그리고 그 당시는요, 90년경 당시에는 일본은 LTV, 주택담보 비율이죠. 10억을 기준으로 봤을 때 LTV가 120%라는 것은 10억짜리 주택을 살 때 12억까지 대출을 해준다라는 바로 그런 얘기가 되겠는데요. 자, 이렇게 LTV를 120%까지 대출을 해줬다라는 건요, 나머지 잉여 자금으로 또 다른 투자를 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결국 이런 투자 수요, 투기 수요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이런 수요들이 증가하면서 가격의 상승, 급상승, 즉 버블이 거품이 끼기 시작을 했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쉽게 예를 들면요, 그 당시에 90년경 일본 왕궁의 토지 가격으로는요, 미국 캘리포니아의 모든 땅을 살 수 있을 만큼 비쌌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실제로 그 당시에 토지가격, 집값 상승이 엄청났다, 버블의 규모가 엄청났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현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전세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또는
현재 그 당시 일본과의 버블의 규모 자체가 크게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차이점은 바로 자산시장의 구조,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당시 일본 같은 경우는 버블이 이제 붕괴가 되기 시작한 시점에서는 일본 국민의 입장에서는 더 사실 집을,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 자체가 손해가 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이제 투매를 했다, 던지기를 했다, 매물 던지기를 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발달했던 문화가 바로 사택 문화입니다. 자, 즉 이제 기업에서, 회사에서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사택 문화가 발달하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 대부분이 무주택자. 무주택자로서 지내다 보니까 자산의 대부분이 현금 또는 예금이나 채권에 들어가 있었다. 부동산 실물 자산이 아니었다는 거죠. 자, 그 결과로서 어떤 결과가 불러일으켰냐. 바로 인플레이션이 아닌 디플레이션의 정권을 지지를 하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고 실물 자산의 가치, 부동산이나 금 같은 이런 실물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는 건데요. 자, 디플레이션 그 반대입니다. 돈을,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유리한 구도로 이제 바뀌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낮은 통화량 증가율을 유지하게 되었다. 여기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가장 밑에 있는 이 주황색. 이 주황색 선이 바로 이제 일본의, 그 당시 일본의 통화량 증가율이었습니다. 자, 유럽이나 이제 영국과 미국과 비교를 해봤을 때 굉장히 낮은 통화량 증가율을 유지를 했는데요. 이 통화량 증가율 자체는 집값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 또 그 당시에는요, 일본 같은 경우는 금리에 민감한 상업용 부동산, 즉 상가죠. 상가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아파트 중심이고,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내 집 마련의 꿈이 굉장히 큰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자산시장의 구조 자체도 굉장히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더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다른 차이점으로는요, 바로 재건축의 가능성입니다. 자, 실제로 일본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고령자로서 재건축에 대한 거부감이 많고요. 그리고 실제 2018년 기준으로 40년 이상 노후 아파트가 73만 호 중에서 약 250건만 재건축이 진행이 되었더라. 자, 그만큼 굉장히 낮은 비율로 재건축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주택이 노후화될수록 가치가 떨어지고요. 하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노후 주택일수록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 자,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최근 정비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면서 멸실 주택, 즉 기존 노후화된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이제 건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멸실 주택에 대한 지속적으로 증가로 인해서 초과 공급이 쉽지는 않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차이점은요, 바로 이 전세 시장, 대한민국에만 유일하게 존재하고 있는 이 전세라는 제도에 대한 차이점인데요. 자, 이 전세 영어 표기도 전세라는 점 체크하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런 전세는요, 집값의 하락을 막는 완충 역할을 하고 있다. 즉 일반적으로 실제 소유의 가치와 렌탈의 가치는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세 가격 밑으로 매매 가격이 내려오는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로는 없다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따라서 이렇게 전세는 집값의 하락을 막는 역할을 하면서 집값의 하방 경직성을 담당하고 있더라. 자, 특히 지금 현재 국내 같은 경우는요, 임대차 3법이 아직 살아 있습니다. 자, 이 임대차 3법 그리고 다주택자 규제로 인해서 전세 공급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전세 값이 굉장히 폭등을 했었던 이런 내용을 또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이곳 현재 국내 임대시장 같은 경우는 85% 정도가 개인, 민간에서 이제 공급하고 있는 그런 임대주택의 비율을 가지고 있고요. 약 15% 정도가 공공임대주택으로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전세시장의 유무를 떠나서 현재 다주택자로서의, 임대주택 공급원으로서의 다주택자의 역할도 인정하는 그런 방향성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다섯 번째 차이점은요, 바로 초과 공급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 시장에 있어서 물량 앞에는 장사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해드렸는데요. 자,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초과 공급의 규모였습니다. 자, 실제로 일본과 이제 미국을 비교를 해봤는데요. 자, 1980년에서 1990년까지 초반까지 신도시 개발로 연간 160만 호가 초과로 공급이 되었다. 160만 호, 굉장히 높은 수치로 공급이 되었는데요. 자, 당시 일본 인구가 약 1억 2천만 명이었고요. 3억 인구의 미국은 연간 150만 호가 공급되었다. 자, 두 배가 넘는 미국 같은 경우가 약 150만 호가 공급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같은 경우는
연간 160만 호의 초과 공급이 이루어졌다. 자, 지난 이제 강의 시간 제가 언급해 드렸던 게 무엇이냐면 이제 적절한 규모의 공급량이 몇 명인가 이 정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해당 지역 또는 해당 국가에 곱하기 0.5%를 곱하면 일반적으로 매년 필요한 공급량, 수요량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자, 일본으로 예를 드시면요. 1억 2천, 약 1억 명으로 생각하신다면은 160만 호가 아니죠. 150만 호가 바로 3억에서 150만 호가 맞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결국 일본 같은 경우 초과 공급의 규모로 인해서 더욱더 주택 장기 침체 시장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결국 이렇게 수많은 다섯 가지 큰 차이점으로 인해서 현재 한국 같은 경우는요. 과거 1990년에서 2010년까지 이어졌던 일본의 장기 침체, 잃어버린 20년과 같은 단계를 절차를 밟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지으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